거기 몇 명 들어갔습니까? 몇 명이나 오셨어요? 왜냐면 이거 금고를 너 솔직히 금고 건드려봤냐 안 건드려? 안 건드렸어. 너 건드려봤냐? 난 솔직히 눌러봤어. 궁금해서 눌러봐. 이거 이상한 발언인데. 아니, 난 눌러봤는데. 저 이상한 발언인데. 난 눌러봤는데.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. 아니야. 눌러봤는데 비밀번호가 빵빵빵빵인 걸 좀 전에 알았어요. 왜 어떻게요? 가연이가 얘기해 줬습니다. 여기 사장님. 그걸 안 눌러봤어. 가연이를 알고 있나 봐요. 아 이거 사석에서 했나? 어 잠깐만요. 그게 몰입하기 전에. 사기. 런닝맨 진짜를 알고 있어요. 아 그래요. 예. 본인이 분명히 비밀번호를 눌렀다고 얘기했어요. 그건 내가 난 여기 사건과 무관이라고 복선을 까는 거죠.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. 너무 수상했습니다. 유재석이가 들어갔습니다. 안 들어갔습니다. 자기는 안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. 아, 안 들어갔습니다. 네. 재석이 안 들어갔다고. 씨가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이쪽 아마 이 옆에 방 옆에 방 들어가는 거예요. 이불 가지러. 네, 이불이 옆에 방 있었대. 네, 맞죠. 그죠? 이불 이만큼 들고 갔죠. 네. 확실히 역할. 형, 봐봐. 잠깐만, 잠깐만. 형, 옆방이지. 아니, 옆방이면. 옆방에 있는 거 아니야? 옆방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지. 아니, 들어가는 거 아니, 그게 아니라. 유재석이네. 유재석은 왜 용의선상에서 혼자 벗어났을까? 이해가 됩니다. 왜냐면 그 방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유재석 하나거든요. 99번이 목격자입니다.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. 확실히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. 혹시 유재석이 바로 옆방이니까 옆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가져오지 않고 그 베란다를 통해서 이쪽 방으로 간 거지.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훔치고 다시 이쪽 방으로 가서 완벽한 알리바가 된 거죠. 목격자가 있으니까. 사장님 방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옆방으로 들어가서 베란다로 넘어간 거야. 통과돼? 아, 그러니까 보통 이런 추리극 보면은 안 들어간 사람이 안 들어간 걸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옆방 갔는데 건너서 따고 다시 넘어온 거지. 야, 예. 야, 야. 야, 예리하다. 범인 이렇게 일찍 잡아도 되는 거야? 이거